한계 설정이라고 하는 거 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선을 그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당사자한테 잘해주는 게 중요하지만 그래도 선은 있어야 된다. 뭐가 선이냐? 자, 제가 우리가 당사자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다른 대인 관계에서도 그런데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인데 존중해 준다는 게 뭐냐? 내가 지를 침해하지 않고 지가 나를 침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침해하는 거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복잡한 거 필요 없고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다. 이거예요. 자, 지 몸에 대한 권리는 지한테 있다요. 지 몸을 어디다가 둘 거냐 하는 거는 지 뜻에 맡겨줘야 돼요. 지가 거실에 있을 거냐? 방에 들어갈 거냐? 밖에 나갈 거냐? 지가 대구에서 살고 살 거냐? 서울에 살 거냐? 이건 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 몸에 대한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밖에 나가는 거예요.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는 것이고 이게 기본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부모님이 당사자의 몸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는 방에 있고 싶은데 너는 왜 방에만 있느냐? 거실로 좀 나와라. 이렇게 그 몸을 내 마음대로 거실로 나오게 하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너는 왜 맨날 집에만 있느냐? 밖으로 나가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몸을 내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 몸에 대한 권리는 지한테 있어요. 지가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는 거고 밖에 나가고 싶으면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 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내 몸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는데 당사자들 중에는 엄마한테 착 달라붙어서 엄마를 밖에 못 나가게 하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내 몸에 대한 권리가 나한테 있다는 걸 인식하면 내가 밖에 나가야 될 상황이면 나가야지 되죠. 지가 아무리 불안해하든 말든 지를 내가 잘 설득하든 설득해서 안 되면 통보하고 가는 거예요. 혼자 있다고 죽는 애 없어요. 부모님이 애가 부모님을 밖에 못 나가게 해. 엄마 밖에 나가고 없으면 나 마음이 불안해서 난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다 하거나 말거나 간에 내가 밖에 나가야 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 서로가 내 일은 내 권리다. 나의 몸, 나의 하루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낮에는 뭐 하고 밤에는 뭐 할 거냐 하는 건 나의 권리예요. 누구도 이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내 몸은 내 몸에 대한 것은 내 권리고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건 내 권리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게 침해예요. 마찬가지로 애가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건 자기의 권리라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그거를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그게 간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하는 요게 한계 설정이에요. 이 한계 서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한쪽에는 부모님이 들어서 지나치게 애를 침범하는 애한테 간섭하고 애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문제고 또 한쪽에서는 애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드디어 애들이 역전을 시켜요. 병을 핑계로 들고 나와서 자기가 불안하다는 것을 핑계로 들고 나와서 이게 일종의 암행어사 마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암행어사 출두요 하고 자기 뜻대로 다 휘졌잖아요. 그래서 애가 집에서 왕이 돼서 사는 집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애의 손발이 돼서 애의 리모컨이 돼서 지는 집안에 있으면서 부모라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장도 뭐 봐봐라 뭐 해라 뭐 해라 다 부모 시켜서 집안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 부모님들이 대응을 잘못해서 그래요. 어느 날인가부터 시작해서 애가 차차 자기를 노예로 부모를 노예로 만들고 부모를 하인으로 만들고 부모를 리모컨으로 만들려고 차차 시도를 하는데 하나 먹히고 하나 먹히고 하나 먹혀서 완전히 애한테 딱 잡혀버린 부모님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에 똑같은데
부모님이 애한테 노예로 잡혀 있으면 지금부터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내가 애로부터 독립할 거냐, 내 권리를 어떻게 지킬 거냐. 내 권리를 지켜낼 때 내가 애를 도와줄 수 있어요. 애한테 잡혀 있는 건 애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애 리모콘이 돼서 애가 마트에 가서 뭐 사와, 지는 아무 꼼짝도 안 하고 엄마 리모콘 써서 집안에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손 하나 갖다 안 하고 뭐해 왜 그따위로 해, 이런 식으로 부모를 구박하고, 이거는 절대로 애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의 자유를 구속당하면서 애를 어떻게 해준다는 건 이건 애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멍청한 짓이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 애한테도 아무리 애가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내가 그렇게 나를 함부로, 애가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허용하면서 애를 위해 준 거, 이거는 절대로 애를 위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되고, 마찬가지로 애의 권리도 내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애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도 부모가 사사건건 자기를 간섭하고 뭐하고 등등 자신의 몸을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신의 시간을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당사자가 뭘 고민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 부모로부터 어떻게 독립할 거냐 생각을 해야 돼요. 부모한테 좌지우지되는 한은 절대로 병 안 났습니다 이야기예요. 절대로 행복한 인생 못 삽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되고 내 시간 사용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돼요. 여기 한마디만 더 덧붙일게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당사자가 있어요. 경제적 종속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라 했잖아요. 결국은 경제적 종속은 어쩔 수 없이 결국 종속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독립을 성취할 때에 비로소 내가 부모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성취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한은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하라면 하는 수밖에 없고 하지 말라면 하지 못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은 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독립할 거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돈 벌 능력이 없다, 아무래도 그 자신이 없다 하면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서라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자, 이 부분만 이제 환기해서 이 가족관자관계 개선에서 특히 중요한 초점 했을 때, 자, 한편으로는 안전, 안정감 요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면 우리 당사자들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전의 욕구라 했잖아요. 당사자들은 계속 마음이 불안한 게 문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당사자의 마음을 안전, 당사자에게 안전하다는 느낌,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또 한편으로 신뢰와 믿음, 당사자에게 어떻게 믿음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솔직해야 된다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신뢰와 믿음. 내가 솔직한 태도로 계속해서 대하고 말을 하면 결국은 신뢰와 믿음이 생겨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안전, 안정감과 신뢰, 믿음, 이런 개념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발성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서로가 서로에게 이걸 존중해줘야 돼요. 부모는 환자인 자녀의 자발성,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되고, 환자도 마찬가지로 부모의 자발성,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겠습니다.